정말 반가운 분이 나와주셨어요. 하버드대를 졸업한 미스 코리아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금나나 교수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국대 식품생명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금나나입니다. 네. 너무너무 미인이세요. 소유현 씨도 참 미인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30번 경북진 금나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그 너무나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저의 개발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2002년도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갔을 때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2년. 어느덧 벌써 감사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교수로. 네. 저런 선생님 계시면 뭐 다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그런 거죠. 뭐. 근데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공부 끝판왕인 하버드생들을 너무 잘 가르치셔가지고 우수 조교상을 받으셨대요. 네. 저도 늦게 유학을 갔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부족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념들을 그림이나 모형으로 이용을 해서 도시화해서 가르쳤더니 오히려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기 초가 되면 나 너 조교반에 넣어줄 수 있니? 하는 학생들 이메일도 오고 그랬었어요. 네. 그 하버드생들에게 풀어놨던 공부 비법 저희 공부가 뭐니에도 아낌없이 풀어주고 가길 바라겠습니다.